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자꾸 일어나서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AK몰과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함께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좋은 제품 여러분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만드신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는데 시작되기 전에 앞에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할게요. 이거는 다정원의 유자 민트티하고 요거는 자몽원이 블랙티 저 지금 이거 세 박스째 먹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요렇게 좀 카페인이 필요해서 홍차를 먹습니다 홍차 티백하고 이제 자몽청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물에 충분히 우러낸 뒤에 이제 자몽청을 넣어서 드시는 게 원래는 정석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마셔보니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요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청의 맛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한 홍차의 맛까지.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안에 과육이 대박이야. 그리고 이게 칼로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칼로리 이런 거 당분 되게 따지거든요 한 잔에 28칼로리밖에 안 돼가지고 걱정이 없어요 걱정 옛날부터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페에서 주로 작업을 해요 요즘은 조금 경제 관념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어렸을 때하고는 좀 달라졌거든요 못해도 4,5천원 한 잔에 나오고 하루에 커피를 한 잔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카페에 잘 안 가요 갈 일이 없어 카페 저렴한 가격에 카페 퀄리티를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송 왔고요 먼저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요 조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구마 상태가 진짜 좋아요 저는 찐고구마하고 군고구마를 만들 건데 고구마는 깨끗이 씻어왔고요 이거는 군고구마요 에어프라이기 모드로 돌려줄게요 원래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밥솥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고구마를 다 익은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너무 촉촉해가지고 굳이 여러가지 방법을 안 써도 촉촉한 고구마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 살 뽀얀 거 봐요. 하, 엄청 촉촉해요. 찐 고구마. 진짜 달아요. 어떡해. 근데 단점이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입이 한번 터지면은 멈출 수가 없거든요? 고구마가 달달하니 손이 가는 거야 그래서 저 지금 일부러 작은 고구마 지금 가져온 거였거든요? 이게 전라남도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진짜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봉팔령님 네 고구마는 농가에서 농사 수확 선별 큐어링 이제 보관 숙성하고 그 다음에 택배 포장까지 직접 다 하시니까 신선한 상태 가장 최상의 상태로 딱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안 되겠는데? 돈 모아야겠는데? 이게 8월에서 10월까지는 핵고구마, 이제 고구마가 막 나오는 철이고요. 나머지 11월부터 7월까지는 네, 숙성되는 고구마가 나오는데, 핵고구마는 꿀밤 고구마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숙성한 건 꿀고구마. 꿀밤 고구마는 약간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것보다 더 포근포근한 식감이랄까요? 제가 이거를 10월 중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먹어오고 있는데, 저는 꿀밤 고구마, 꿀고구마 두 가지 다 먹어봤잖아요. 둘 다 달콤해요. 근데 달콤한 거는 이제 숙성이 더 된 꿀고구마가 조금 더 제 입에는 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꿀밤 고구마도 받은 뒤에 이제 3-4일 정도 숙성을 해서 드시면 더 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고구마를 드시면은 이제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나 큰일 났다, 이 소주가. 안 되겠어. 잠시만요. 빵은 이렇게 꼼꼼하게 배송이 오는데요. 걸어 있어요, 여기가. 크림치즈 소금빵하고 오리지널 소금빵인데, 크림치즈 소금빵 6개, 그 다음에 오리지널 소금빵 6개, 이렇게 12개. 사실 이거 제가 야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입이 터져버렸어. 두 가지 다 보여드리려고 이제 두 가지 다 갖고 왔는데요. 먹는 김에 요것도 먹어야죠. 티백만 먼저 우겨놨어요. 아까는 자몽 먹었잖아요. 지금은 유자. 탄산수에 우려놨어요. 이게 안에 과육이 그대로 들어있어가지고 잘 섞어서 드셔줘야 돼요. 어우, 맛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크림치즈를 좋아합니다. 보이시나요? 버터가 있던 곳하고 크림치즈.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레인지.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쫄깃쫄깃, 그 다음에 부들부들한 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은 겉은 진짜 바삭바삭하고 딱 물었을 때 속이 촉촉하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는 전체적으로 촉촉, 그 다음에 겉은 쫄깃, 약간 이런 식감이라서 저는 빵은 개인적으로 겉바속촉보단 쫄깃촉촉이 좋아요. 이걸 만약에 자르잖아요? 그러면 안에 버터홀이라고 해요, 구멍을. 그러니까 그 안에가 버터가 있던 자리인데, 이제 버터가 사르르 이제 빵 속에 스며들면서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보이시나요? 3cm의 블럭 그 버터가 들어갔다고 해요. 무슨 맛이냐면은, 겉에 쫄깃한 빵에 먼저 혀에 이 버터홀 부분에 버터 풍미가 확 나거든요. 그럼 혀에 버터 맛이 싹 스며들면서 이제 한두 번 씹으면 소금의 그 짭조름한 맛이 느껴지면서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씹어 먹는데 와, 너무 맛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크림치즈 파였는데, 또 지금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소금빵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업체 분한테 들었는데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에도 이제 빵을 납품을 한대요. 그래서 몇 군데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빵이 맛있었구나. 또 이렇게 먹으니까 크림치즈가 맛있고, 횟섭 인증된 깨끗한 곳에서 이제 생산하고, 이거 수작업이래요. 기기로 만들 수가 없대요.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맛있는 온도에 구워서 바로 냉각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택배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AK몰과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진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더보기란 눌러봐요. 돈가스는 이렇게 배송이 오는데요, 드라이아이스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등심 돈가스. 그 다음에 이거는 치즈 돈가스. 이거는 텐더. 보이세요? 이렇게 빵가루들? 요게 습식 빵가루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일식집에서 보는 그런 완전 돈가스가 됐거든요? 이게 통 등심가츠라서 진짜 고기가 통으로 들어있어요. 다진 고기가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굳어있어. 세팅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 세상 치킨 됐다. 튀겨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에어프라이기 있잖아요. 기름 아예 안 두르고 너무 높게 하면은 빵가루부터 타버리니까 110도? 120도? 여기서부터 서서히,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기름 안 둘러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해서 이렇게 안 튀겨도 엄청 엄청 바삭하고 기름기 하나 없이 담백하고 저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그리고 원래 소스파인데 진짜 간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밑간이 잘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굳이 소스 지금 안 찍어 먹어도 맛있게 잘 먹어요. 12월까지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50%를 페이백 해드린대요. 대박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할인이 또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아래 링크에 이제 이벤트와 할인 가격이랑 다양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아래 꼭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를 다 같이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걸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많이 해먹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다양한 이벤트 꼭꼭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고구마에 후추, 그 다음에 계란. 설탕 안 넣어도 돼요. 고구마가 너무 달아가지고. 그리고 마요네즈 살짝만. 화장없이 이렇게 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여기 잘라서 꾹 짜면 돼요. 만든 피클을 스리라차 소스로 마무리 완성했습니다.
남은 고구마는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굳거나 찐 거 상관없고요. 껍질 벗긴 고구마는 손가락 크기로 잘라줍니다. 에어프라이기나 건조기에 돌릴 건데 종이 오일은 꼭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바닥에 들러붙을 수가 있거든요. 겹쳐도 되긴 한데 중간중간 떼어줘야 하니 저는 안 겹치게 놔줬어요. 저는 에어프라이기에서 70에서 80도 정도로 5시간 돌려줬습니다. 쫀득 말랑한 고구마 말랭이 완성! 이렇게 만들어 냉동 보관하면 간식으로 오래 두고 먹기 좋더라고요.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